싶다니까, 내 엄마가. 내 엄마 보고 싶나. 저 제일 친한 친구네 집이 무속인 집안이에요. 대대로 무속인 집안이신데 중학교 때 밥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너 깎아줘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너 동자가 왕래를 한다고 하시면서 뭐 이제 17, 18대 되면은 너한테 환란이 올 거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죠. 근데 이제 17살 그때쯤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갑자기 피곤해져가지고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제 몸이 이렇게 딱 하고 묶이는 거예요. 가위 눌렸나 생각했죠. 딱 눕혔는데 갑자기 정신이 막 나갈 것 같아요. 나갈 것 같은데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붕 뜨더니 제 몸에 뭔가 갑자기 팍팍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발버둥 쳤어요. 진짜 속으로 너무 싫다고, 이 느낌 너무 싫으니까 제가 저리 가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좀 힘들었죠. 안녕하세요. 왜 어디 가면 신받으래? 그분이 뭐 올해는 저한테 뭐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는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이 길을 가라 하시더라고요. 뭐 신이 보이니? 네? 신이 보여? 너도 긴가민가 하지? 네. 너의 문식 가정을 둘러보며 윗대부터는 공을 많이 들이던 집이야. 현재의 남편 윤시집을 둘러보면 윤시집도 공을 많이 들이던 집이야. 이 집에는 개종바람이 보여. 근데 신랑의 사주를 봐도 현재 뭐 부모의 덕이 크게 있거나 그렇지 않아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되게 똑똑하고 부지런해. 근데 올해는 네. 작년에 이사를 들으면서 이사탈이 생겼고 올해는 신랑이나 너희 큰아들이 큰 사고에 노출이 사고살이 많이 들어. 그러면 어떤 조상이든 신이든 이 가신들이 다 있지. 이러면 그들을 지키려고 너한테 표시를 계속 줘. 네가 어떻게 살아야 이 식구들과 앞으로 그래도 조금은 무난하고 큰일이 생겨도 피해갈 수 있는지 그지? 그게 조상바람을 막아줄 것이고 신명의 바람을 어떻게 빌고 살아야 네가 다 지키고 살 수 있을지 판단되자고. 네. 온 거다. 작년하고 올 초에 주위에 상문 나지 않았어? 아 맞아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상문살이 같이 끼어. 그러면서 이게 확 들어오니까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 차 사고가 불안한 일들이 생겨. 니한테 사고를 조금 준 거 경고 같은 거 미리 하라고 빨리 대처하라고. 니도 그러니까 더 불안하겠지. 너 현관에 저걸 왜 붙였어? 아 그거 무슨 복을 불러다 준다고 해서. 나한테 현관에 다 치워라. 현관에 저 기운에서 충돌이 계속 생기니까 좋은 기운이 오다가도 막히고 나쁜 기운도 나가야 되는데 막혀버려. 혹시 네 아는 사람이나 신랑 아는 사람 중에 사고로 가신 분이 계셔? 제 주위에는 제 옛날에 알던 남자의 친구가 간 적은 있는데 그 사고로 교통사고로 간 거야? 예. 오토바이인가? 너한테 지금 엄청 많이 떨어졌어. 걔가요? 걔 안 본 지 되게 오래됐는데 소심한 줄 알았는데 너한테는 원앙이 되어서
원앙이라는 건 죽었어. 너, 니를 사랑한다는 얘기야. 니는 이렇게 툭 치면 서울 같이 붙어. 귀신이 이렇게 툭 쳐. 이게 작년부터 여기 이 집에 이사를 오고부터는 서서히 발동을 하는 거야. 그 튼튼하게 이렇게 딱 있다가 금이 갔다는 거야. 네 사주의 기운이. 금이 가면서 그들이 와서 니한테 표시를 주는 거 많이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형체가 보이고, 예를 들자면 괴물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는 그게 허주고 원앙이고 니한테는. 그래서 너가 부부 사이도 자꾸 말썽나게 하고 잔잔한 싸움을 계속 일으켜. 왜? 살지 말라고. 그리고 올 한 해에 가족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기운을 사줄 운세가 있다 보니 더 이렇게 표시를 줬던 거야. 얘들 오늘 그거 잘 풀고 나면 괜찮아. 우리 윤씨가정 문씨명당, 우리 신미생이라는 문씨 기주가 자식하고 잘 살아보자고. 생각지도 못한 우환이 자꾸 일어나고 사고가 생기고 아이도 마음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길에 혹시나 큰 탈이 생길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디 가면 신을 받아야 된다. 신을 받았으면 잘 했을 거다. 신을 받을 시기가 왔다 소리도 들으니 불안하고, 근데 신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일 운세가 아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있어도 이 행복이 언제 꺼질까 두렵고 항상 불안하다. 맞아요. 그지? 경호생의 대주를 봐도 대주를 봐도 신체에 살면서 약간의 상해가 없으면 명을 이어가기가 힘이 든다. 윗줄에서 빌어놓는 공로로 너희들만큼은 이제 부모 때보다 더 잘 살아보자. 너희들 공부 다 못하고 그게 한이 되는 거 자식한테 풀어보자. 금전에 퍼진 거 너희들이 다 벌어서 저 자식들만큼은 그래도 사회에 필요한 인물 만들고 건강하게 잘 키워보자. 대신 이렇게 윤씨가정이든 문씨가정이든 빌었던 할머니들이 계시겠지? 빌어도 이 공주를 이어받아라. 공덕을 많이 들여서 너희들 이 가정만큼 깨지 말고 저 어린 아이들 명 길게, 명 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주고 복이 사주에 갖고 태어나 지 재주 재간을 성격 직성을 타고나듯이 그걸 잘 표현하고 이룰 수 있도록 받들으라는 게 너희들 운명이야. 잔잔하게 이렇게 오는 것도 아 경고구나. 꿈에 선몽 주고 자몽 주고 아 이렇게 피해 가라는구나. 알고 살면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오늘 이 정성을 드릴 적에 어찌 부정영정이 없겠느냐. 아니 좀 부정한 기운은 물려내고 정한 기운, 좋은 기운은 받아들여 이 가정명당의 산신의 길문도 열고 칠성의 길문도 열어서 첫째는 사람이 건강해야 되니 명의의 명을 얹고 복의의 복을 얹어서 부부간에 화합하고 저 자손 아들 셋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정성에 차례차례 한번 가봅시다. 가정에 네. 그 할아버지 형제분, 아버지 형제분 중에 네. 절에 기여하신 분이 누구? 목탁 소리를 내면서 왜 너도 한번 시켜볼까? 해렙이 왔다고. 네. 네가 나를 모르지만 내 손자니까 찾아오고 내 뿌리니까 찾아오고 여기 무당하던 할매, 빌었던 할머니랑 내랑 쿵짝쿵짝 맞아가 너 그 둘이 인연을 취하고. 조상에서는 그렇게 인연을 지어서 너희들이 자식을 놓고 살면 공덕삼천 잘 들여서 건강하게 살아라고 일러준 거고, 뭐 스님 시키자고 온 게 아니고 그런 줄이 있었으니 너는 알고 살아라. 네가 그런 줄이다 보니까 다 종교가 바뀌어도 너는 싫은 거야. 그게 그 종교에 인정하고 싶지 않고 아무 종교도 믿고 싶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살자. 그런 마음을 내가 많이 줬다. 아버지도 좋게 가신 거는 아닌 걸로 보인다. 그래서 부처님 원정 잘 풀어주고 남고 스님 하셨던 그 할아버지 잘 풀고 나며 너는 괜찮으니 그리하라 짐작이라.
아직도 아버지가 믿냐. 미안하다. 평생을 좋은 모습 아버지 소리 다 못하고 아버지 역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네 가슴 새 가슴이 네한테 억박 지르고 모질게 해서 미안하다. 아버지도 얼마나 니를 아끼고 좋아했는데 애비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미안타. 그래서 오늘은 살아 생전에는 예. 나도 뭔가 잘해보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미친놈처럼 살 수밖에 없었고 아무리 나가서 호인이고 잘한다 소리 들으면 집에 오면 미칠 것 같은데 그게 이런 조상바람지 신가물인지 뭐 때문에 나도 모르고 살았다. 죽고 보니까 이제 세월이 좀 흐르니 이제 알겠다. 그러니 오늘 이 정성에 네. 아버지 풀고 가서 내가 살아생전 못한 거 죽어서라도 너한테 잘 알게 잘 할게. 정신 차리고 가서 네 살 되도록 내가 사죄하고 살게. 아들 용기 있고 당당하게 잘 살아. 네. 아가 애비가 성질이 좀 그렇다. 급하고 마음대로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자기가 아니다 싶은 말을 안 한다. 내가 100번을 물어도 집 뛰기 싫으면 말 안 하고 아버지 술 못 따면 겁내고 상처가 깊다. 그래 아가 너한테 잘 부탁하고 갈 테니까 잘 지켜줘. 간다. 난 적으면 내 한도 다 풀리고 내 원정도 다 풀린다. 이놈은 절대 아버지 대해서 얘기 안 할 거고 니한테 식구들 입도 안 뜬다. 그랬지? 알지 지 속을. 적으면 내가 다 풀고 갈게. 그래. 아유. 그래서 내가 한 번씩 너무 이뻐서 사손들한테도 왕래하고 저 막둥이한테 너무 이뻐서 쓰담했던 게 아예 아픈 이런 게 있으면 닦아갈 거고 그래도 네가 한 잔 술 먹을 때 나도 애비 왔다고 옆에서 바람도 또 넣고 먹어도 먹어도 안 취하게끔 했던 것도 술 먹고 헛몸을 이놈을 찾는다. 누가 네가 내가 가서 한번 만져봐야 되겠고 그런 것도 오늘은 다 풀고 내려놓고 갈 테니 잘 살아라. 아버지가 못다 산 게 있으면 니 다 주고 가고 네. 아버지 포복 못 푸는 거 니가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공 많이 드릴게. 네, 이렇게 일러놓고 갑니다. 사랑이가 내 엄마가 내 엄마 보고 싶나? 그래 집에 가도 엄마가 못 알아주고 친구 따라와도 아무도 몰라주고
그때 그 시절에 친구들은 다 그대로인데 나만 혼자 없으니 너무 외롭고 무섭다. 허공중천에 세상이 다 깜깜하고 가는 길도 없고 거리 노중 객사기가 되어서 가도 오도 못하는 신세가 되니 너무 무섭다. 그래서 그래도 제일 의지하고 지냈던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미안한 줄 알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왔다. 사랑이가 친구라서 찾아오고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로 급살 맞고 보니 너무너무 억울하고 무섭고 두려웠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술 자고. 미안해. 미안해. 그래. 미안해. 미안하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맞아. 네가 너무 그립고 좋고 네한테 이렇게 하면 풀어줄 것 같고 내 마음 알아줄 것 같아서 내가 찾아왔다. 내가 네 너무 좋아했으니까, 많이 의지했으니까. 근데 친구야, 이제는 이렇게 하면 친구도 못 산다. 사랑이도 못 사니까 오늘은 이렇게 잠시 사랑이하고 한 몸이 되어 풀고 이제는 극락 가야지. 시원 가야지. 허공에서 중천에서 자꾸 떠돌면 너 이제 못 가. 그렇지? 그 자리에 지방령이 되어 묶여 있어야 되니까 오늘 보내줄 때 얼른 날아가자. 그럼 사랑이하고 실컷 놀아. 놀고 가자. 이렇게 귀신의 장난에 이때까지 숨고 있었다. 그래서 잠시 술을 먹으면 내 정신 넘주고 오버하는 일이 잦은 일이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그게 겉으로 표현됐던 사고수로 너희 집안에 자꾸 뭔가 보이게끔 표시 줬던 거 오늘 이렇게 물려내고 나며 이걸 막으려면 그만한 신이 와야 보호를 해야 되겠지. 또 비고 나면 아무 보호장치가 없으며 또 이 귀신들은 또 다른 것들 또 와 빼고 나며 그래서 너희 집은 업을 모시고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신명이라도 찾아야 빌고 살아 이런 일을 안 겪는다. 이렇게 신령님도 청하고 조상님도 청하고 이제는 살에 살수 이 정성을 드릴 적에 따라오는 악기잡기도 있을 것이고 조상님도 모셨으면 극락 가고 시왕 가라고 이렇게 해온 해놓고 이 가슴을 대 살에 살 수가 없겠느냐. 천살지살 애군액살 산에 올라 산수살이고 들로 내리 지신살이다. 우한덕 경고살이다. 나라간청 간제살이다. 상문주당 백호살이다. 다 내거리 중천의 사고살이다. 부부간의 이별살이다. 자궁안에 놀던살이다. 나오는 신살지살 다 걷어내고 상무주당에 다 닦아내어서 조정명당 안에 삼살대장군 동티부죠 오늘 싹 다 걷어주고 닦아내어서 우리 부부가 잘 살 수 있도록 윤시제자 신장이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이 가정명대 살에 살 수 썩 꺼들어갑시다. 자, 오늘날에 이렇게 윤씨가죠? 문시명당 이렇게 살에 살수 풀자 들었으니 그래 상무살도 들고 이사탈의 동티 다 뺏기고 나니 아무리 이걸 뺏긴다 해도 한 달 이쪽 저쪽으로는 박씨집은 꼭 풀어줘라. 안 그러면 너가 큰아들한테 뭐 병고가 생겨도 생길 것 같다. 아까 그랬지 박씨가정은 너희가 잘 몰라도 여기는 장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영향을 지금 받아 많이. 그래서 그 부분은 너가 명심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알 일이 있고 신주단지를 모신다 해서 급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알고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있으면 풀고 살아야 또 좋은 일이 들어오고 알았지? 그렇게 도와줄 것이니 두 개만
그러고 네 정성하고 너는 100일 동안 술 절대 안 돼. 어, 니도. 알았지? 술은 절대 안 되고 어차피 내가 낚시를 가거나 뭐 어쩌거나 용신에 낚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용신에 벌이 엄청 크게 들어와. 용신에 도와주러 오는데 벌이 있으니까 막힌다는 얘기야. 그럼 좋은 일들이 생길 뻔해도 자꾸 꺾어지고 좋은 자리가 났다 해도 자꾸 니한테는 안 되는 거야. 이해되지? 인연이 왔다 그냥 가버려. 왜냐하면 윤씨집도 이렇게 칠성탄집 모시고 어, 용신의 업을 많이 위하던 집인데 이게 다 꺾어지러 내려오니까 그게 물이 다 비었는 거야. 독이. 이해되지? 네. 그래서 이 용신에서 네가 잘 빌고 공을 들이고 잘 닦고 가면 인연줄에서 이렇게 소원 성취 네가 근심한 거 도와주신다 그러시고 용궁신장에서도 많이 받들어 주신다 하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자, 두 개. 어, 뽑기를 잘해라. 아, 뽑기를 잘 못해. 그래서 어, 잘했네 엄청. 어, 그래서 너도 막힌 문 막을 문은 다시 막고 열어야 될 문은 다시 열어. 동서남북 좋은 길 문 열어서 소원 성취 이정성 끝에 네 아픈 것도 덜하고 사고 나는 것도 덜하고 어, 아이들도 조금 편안하고 너 그 큰아들도 많이 좋아져. 어, 좀 많이 깔아앉아 기운이. 그럼 자정에 대해서 안정을 찾아갈 수 있으나 그게 얼마 못 가니 한 달 좀 지나면 확 이렇게 칠 일이 생기니 그걸 잘 잊지 말고 해주면 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신다. 이렇게 일러놓고 상단실에 자정하리라. 어릴 때부터 이상한 경험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난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선생님 만나서 속 시원하게 알게 돼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어요. 왜냐면 계속 고민했거든요. 아, 나 이걸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 심 받으러 가면 어떡하지? 진짜 너무 무서우니까 제 겁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는 앞으로 그런 귀신 같은 것도 안 봤으면 좋겠고 안 보였으면 좋겠고. 그 선생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딸의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냥 남편이랑 애들이랑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런 거 아예 안 믿었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신청하면서 저도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회에 와이프가 신청해서 하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윤미영 선생님 감사하다고 저는 듭니다. 자, 오늘 사례자는 이제 사례자 본인이 어, 이제 이상한 꿈도 꾸게 되고 환영도 보이게 되고 집에 어떤 시커먼 물체가 보인다. 어디 가면 신을 받아라는데 그 말을 왜 듣는지. 그리고 차 사고가 자꾸 잦게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하게 일어난다고 이상한 현상이 있으니 그게 과연 무엇일까? 진짜 제자면 신을 받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온 사례자예요. 친구가 이런 기운이 그냥 귀신도 올 수가 없거든요. 작년에 상문을 이제 나면서 상문 사례 의해서 따라붙은 거예요. 그 친구로 인해서 사고도 잦은 영향을 받게 되고 살이 자꾸 끼게 되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가족을 전체를 봐도 신을 받아서 무당을 할 그런 제자는 아니고요. 이제 이 기운들이 조금 빌던 집들이 칠성줄이 세다 보니까 그 기운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가위 눌린다, 이상현상 겪다가 좋아졌다, 겪다 좋아졌다 이게 반복됐는데 이사를 하고 집안에 상문이 나면서 이게 동티가 난 거예요. 상문 주당이 들고. 그리고 올 한 해 운세를 봐도 아이나 아빠한테 사고수가 조금 많이 따라드니 신명에서도 아라라고 급격하게 올해 바람을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상신이나 조상에서 좀 일찍 가신 한 많은 조상들은 그래도 그 원정만 풀어주면 좋은 데 가셔요. 그 정성을 보고. 근데 허주나 작기는 조상을 핑계 삼아 나는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너무 강했던 거죠. 억울함도 더 커지고 자기가 못다 이런 걸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고 같이 가고 싶은 욕구가 더 크고 못하 했던 걸 해보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되게 커서 오늘 잘 풀었던 것 같아요.